K8 하이브리드 출시. 사진 등호 기아기아가 4일 K8 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기아는 지난달 2.5가솔린, 3.5가솔린, 3.5LPI를 선보인 데 이어 이날 1.6터보 하이브리드 출시로 K8의 최종 라인업을 완성했다는 설명이다. K8 하이브리드는 최고 출력 180마력, 최대 토크 27.0 KGFM의 힘을 내는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과 최고 출력 44.2kW, 최대 토크 264nm의 구동 모터,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됐다. 1.6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은 이전 K7E 4 하이브리드 엔진의 최고 출력 159마력, 과 최대 토크 21.0 kgfm 대비 각각 13%, 29% 향상된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고 기아 측은 설명했다. 또 구동 모터의 효율을 높이고 12V 보조 배터리 통합형 고전압 배터리 적용으로 K7 하이브리드 16.2KML 대비 약 11% 높은 복합 연비 18.0 KML을 달성했다. 기아 K8 하이브리드 출시. 사진 등호 기아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 전방 충돌 방지 보조 FCA,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SCC,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NSCC,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위슬러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대거 탑재됐다. 트림별 가격은 개별 소비세 3.5% 인하 적용 기준 노블레스 라이트 3,698만원, 노블레스 3,929만원, 시그니처 4,287만원이다. K8 하이브리드는 저공해 자동차 제2종으로 분류된다. 공영 주차장과 전국 공항 주차장 요금 50% 감면, 남산 1, 3호 터널 혼잡 통행료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K8 하이브리드는 높은 시장의 관심과 기대를 충족시키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로 중대형 하이브리드 시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시된 K8 하이브리드도 마이너스 옵션 적용 대상이다. 노블레스 트림 이상에 기본 적용되는 후방주차 충돌 방지 보조와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을 제외할 경우 원래 가격에서 40만원이 인하된다는 설명이다. 신현아 환경닷컴 기자 샤영1 19@탱평.com